명과 함께 히로시마를 정벌한 조선은 다음 목표를 고배로 잡았다. 곧바로 내륙 지방으로 진격해 들어가려 했던 것이다. 이장, 명에 이번 작전 내용을 전달했소. 물론입니다. 근데 명측에서는 이번 작전에 자신들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말인가? 자신들은 코치를 점령하여 병참기지로 삼겠다. 조선이 먼저 고배를 공략하고 있으면 후방에서 지원군을 보내겠다. 이상하다. 공격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적을 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전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명군이 다른 속셈을 갖고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마구를 섣불리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먼저 고배를 공격합시다. 곧 명군도 도착할 것이. 먼저 김시민 장군이 가서 전진기지를 세워줘야겠소. 그 뒤로 속속 본대가 도착할 테니 서둘러 주시오. 알겠습니다, 대군. 잘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는 고배성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 전진기지를 세워야만 한다. 다들 은밀하게 움직여 주변을 제압하고 속히 전진기지를 세우도록 하자. 일단 일꾼들이 전진한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라. 1번 부대. 알겠습니다. 가자. 시킬 일이 있으신지 1번 부대. 목숨을 파하겠습니다. 1번 부대. 얘들아 서둘러라. 얘들아 서둘러라. 1번 부대.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진지가 세워졌다. 곧 본대가 도착할 것이니 길을 넓게 트고 적의 습격에 대비하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김시민입니다. 허준 대령실 여부가 시키기 바랍니다. 어디에 환자가 있습니까? 연수가 완료됐습니다. 네. 술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건설이 완료되가 설정되었습니다. 자주셨나 이렇게 하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대장 앞으로 가자.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갑니다요. 대장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1번 분에 어디에 환자 주셨나요? 역시 김시민 장군이요. 벌써 진지가 세워졌구려.
유성룡 대감께서는 히로시마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어 이곳에 오지 못했소이다. 일단 우리끼리 힘을 합쳐 고배성을 공략하라는 군령이요. 그가 참 마음에 드는 군령입니다. 유성룡 대감이 안 계시다면 마음껏 외놈들을 도륙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김 장군은 너무 혈기왕성한 게 흠이요. 도리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경솔히 행동하진 마시오. 걱정 마십시오. 내가 누구요? 천하대장부 김덕룡이요. 주위의 적들을 목당 때려잡을 테니 지켜만 보시오. 못 말릴 사람이군. 기백 하나는 태산이 넘어갈 듯하지만.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2번 군에 1번 군에 연과 완료됐습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번 군에 모두 조심하라. 1번 군에 허준이 형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찾으셨나요? 시민 이나로 갑니다. 2번 군에 1번 군에 2번 군에 3번 군에 1번 군에 2번 3번 군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군에 2번 3번 군에 건설이 완료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 마세요. 일하러 갑니다. 3번 군에 1번 2번 3번 1번 군에 2번 1번 2번 레벨이 올랐습니다. 3번 1번 레벨 4번 군에 레벨이 올랐습니다. 2번 3번 군에 1번 2번 3번 군에 1번 2번 3번 군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죠. 적의 공격을 받고 1번 군에 2번 3번 군에 3번 군에 1번 군에 2번 군에 3번 군에 1번 군에 2번 3번 군에 1번 군에 2번 3번 군에 성공이야. 이제 명예 지원군만 와주면 단숨에 성을 함락할 수 있는데. 네, 어째서 명군은 오지 않는 것이지? 후방에 적의 지원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다가는 우리가 위험합니다. 일단은 군사를 뒤로 물립시다. 차, 여기까지 와서 후퇴해야 하나? 분하지만 철군합시다. 명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군. 상인이 떠났습니다.